이번 주제는 이정은 배우의 주연 및 조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우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부터 보시죠. 첫 번째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이정은 배우는 정신과 간호사로 출연하여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과 따뜻한 공감대를 전달하며 전세계 누적 1억 4,71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. 두 번째로 소년 심판에서 판사로 출연하여 1억 3,456만 시간을 기록하였고 세 번째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내에서 베테랑 경찰 역할로 5,610만 시간을 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나 홀로 그대에서는 여주인공 엄마로 출연하여 4,140만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TV로 방영된 드라마를 최고 시청률 순으로 보시죠. 10위는 최고 시청률 2.4%의 반이반, 9위는 최고 시청률 3.9%의 타인은 지옥이다, 8위는 최고 시청률 5.9%의 미싱 그들이 있었다 2, 7위는 최고 시청률 6.9% 넷플릭스 1770만 시간의 로스쿨, 6위는 최고 시청률 8.2%의 아는 와이프, 5위는 최고 시청률 9.7% 넷플릭스 1200만 시간의 눈이 부시게, 4위는 최고 시청률 11.7% 넷플릭스 1억 6,010만 시간을 달성한 낮과 밤이 다른 그녀, 3위는 최고 시청률 14.6% 넷플릭스 1억 515만 시간을 달성한 우리들의 블루스, 2위는 최고 시청률 18.1% 넷플릭스 8,110만 시간의 미스터 션샤인, 1위는 최고 시청률 23.8% 넷플릭스 2,450만 시간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. 넷플릭스 전세계 11억 시간의 주인공, 명품조연부터 명품주연까지 다양한 캐릭터로 열연 중인 이정은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